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배달을 했을까? 소년 레인의 성공 비결입니다. 레인 메이커란 미국 인디언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비를 부르는 사람, 행운을 부르는 사람 혹은 특정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레인메이커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 자기 사업을 꿈꾸거나 막 시작한 경영자, 자신의 처지와 조건이 불만인 사람, 일의 흥미를 잃은 사람, 조직 생활이 지겨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배운 진짜 비즈니스, 가진 것 하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즈니스. 레인, 신문 배달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독자들은 너의 고객이고 배달 구역은 너만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지. 너만의 사업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배달 구역은 너의 고객들이 너에게서 신문을 구매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신문 배달원도 고객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제가 그냥 신문 배달원이 아니고 사업가란 말씀이세요? 그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신문 배달원으로 훌륭히 일하게 되면 너는 분명 사업가가 되는 거야. 아무리 13살이라고 해도 말이지. 성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직업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벽돌공이든 헤지펀드 매니저든 세차장 직원이든 자동차 회사 사장이든 워킹맘이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인다.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매장으로, 공장으로,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며 핑계대지 않는다. 또한 자기 자신을 믿고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전투에서 매일매일 싸워 나간다. 두렵지만 주눅들지 않고 놀라지만 압도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 책에 실린 신문배달 10계명을 소개합니다. 배달을 깨먹지 말라. 늦게 배달하지 말라. 아프지 말라. 휴가를 내지 말라. 캠프도 가지 말라. 적고 찢어진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 자전거를 고장내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으로 미국 억만장자 400명을 리서치한 결과 대부분은 밑바닥부터 출발, 첫 직업은 신문 배달부였다 합니다. 워렌 버핏, 잭 웰치, 월트 디즈니, 톰 크루즈, 샘 월트, 앤드류 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신문 배달로 사회 첫 진출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적 억만장자 대열에 올라 어깨를 주름잡고 있지만 이들도 시작은 평범한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의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이루거나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상류층이라거나 벼락 기회를 잡은 행운아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지 보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브스가 400명의 억만장자를 리서치한 결과 그들의 첫 직업은 대부분 신문 배달부였고 주유소와 세차장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변한 학위와 스펙, 든든한 밑천도 없었던 사람들이 훗날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게나 별 볼 일 없는 시절은 있었습니다. 단숨에 이루려 하지 마라. 기본부터 배워야 진짜 성공입니다. 얼마 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신문배달부 복장으로 나타나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지구촌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청소년 시절 신문배달을 했고 당시 번 돈 5천 달러가 훗날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들이는 종잣돈이 됐다고 합니다. 버핏의 사업가적 수완은 실제 청소년 시절 신문배달부부터 부로 일하며 다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버핏은 이때 자신의 배달구역을 연구해 가장 빨리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했고 남보다 빨리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직접 신문 접는 비법까지 고안했는데요. 멀리서 베란다를 향해 던져도 신문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기만의 기술을 다진 셈입니다. 이후 그는 탁월한 배달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의 웨스트체스터라는 거대한 배달 구역을 얻게 되었고 이처럼 지금의 버핏을 만든 것은 춥고 어두운 새벽 골목에서 신문을 돌리며 익힌 비즈니스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버핏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남들은 생각지 못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도 이들의 주특기입니다.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는 바로 버핏처럼 신문 배달을 통해 레인메이커, 즉 탁월한 세일즈 능력을 발휘하며 조직의 활기를 안기는 존재로 성장하고 MBA 박사학위를 받은 소년 레인의 이야기입니다. 레인 역시 신문배달부로 일하면서 비즈니스의 기본을 익히고 마침내 큰 돈을 벌어 사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레인의 성공 원칙은 두 가지, 바로 근성과 아이디어인데요. 신문을 배달하면서 고안한 그만의 아이디어는 다양했습니다. 그는 첫째,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신문에 쿠폰을 증정하는 기업 간 코브랜딩 전략을 짰고 둘째,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오는 날에는 업계 최초로 신문을 비늘에 넣어 배달하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셋째, 신규 고객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쓰는 꼼꼼한 고객 관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천했는데요. 레인은 이 과정을 통해 배달 구역을 획기적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사업가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현관을 빠져나오면서는 제 아무리 귀찮아도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찢겨진 신문 때문에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하면서는 고객의 오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풀어줘야 신뢰와 평판을 다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문 배달을 통해 구독자들은 자신의 고객이고 배달구역은 자신의 사업장이며 자신은 단순한 신문 배달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단순해 보이는 일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해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이들은 또한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한 직업이지만 맡은 일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 신념이 새로운 산업과 아이디어를 만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당신의 직장 생활이나 경영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커리어를 쌓아가는 어떤 시점에서건 모든 직업, 모든 일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고 그 안에는 비즈니스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 소년 레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신문 배달 10계명. 직업인, 전문가, 프로, 달인을 꿈꾸는 당신은 지금 과연 이 중 몇 개를 지키고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